이건 조반니 벨리니가요. 1500년경에 그린 그림인데요. 성 카탈리나와 성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 성모 마리아와 예수. 조반니 벨리니는 이렇게 섬세하게 빛 처리를 하면서 어둡거나 회색조의 그림에도 능숙한 빛 처리를 보여줬대요. 이건 조반니 벨리니가 1504년경에 그린 세례 요한과 함께 있는 성모와 예수인데요. 뒤에 보면 광활한 풍경 속에 사람들이 앞에 있잖아요. 새로운 시도였대요. 이렇게 풍경 속에 인물을 배치한 거. 이건 1576년에 그린 티치아노의 피에트인데요. 밀라노로는 티치아노의 마지막 작품으로 우리가 프라리 교회에 우리 갔었는데 거기 있는 자신의 무덤을 보여드리고 저 노인, 니고데모를 그린 노인도 자기 공사판이지만 아는 그래도 유명한 미술 회화 작품들로 가득 차 있는 아카데미아 미술관을 보고 나왔습니다. 아, 우리가 베네치아에 오면 항상 저 동그란 돔이 예뻐가지고 저게 항상 먼저 눈에 띄는데 잘 가게 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려고요. 살루테 교회. 근데 경치가 전반적으로 그림에 나오는 베네치아 풍경 같아요. 딱 이 풍경이. 저 배만 다르게 딱 그리면 1500년대. 여기가 구겐하임 미술관인데요. 입구가 참 소박해요. 로마네스크 양식의 동글동글한 도움이 예뻤던 살루테 교회가 서쪽 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와, 항상 베네치아 전경에서 보면 저게 뭘까 궁금하던 그 교회,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인데요. 1630년 페스트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건축했대요. 예쁘죠, 진짜. 헨리 제임스는 응접실 입구에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비유했다는데.
저렇게 기울어져 있대요. 튀어나와 돌을 보시오. 라고 써놨는데 누구의 멋인지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찾아보죠. 타라시오의 예배당을 보고 있는데요. 저 파란 하늘에 성인들이 그려진 게 안드레아 벨 카스타뇨의 천장 프레스코와 유명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제단화가 안토니오 바바리니의 제단화예요. 화려하죠? 근데 조금 공사 중이네요. 여기 물이 있는데. 성당 지하에 이런 공간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약간 으슬슬하기도 하고 뭐 또 성인의 동상이 있는 거 보니까 좀 성스럽기도 하고 들어오기는 잘한 것 같아요. 인류로 베네치아에서 이렇게 큰 길을 처음 봤는데 딱 오자마자 맥도날드가 있어요. 베네치아에 와서 처음 봤어요. 하나 사줄까? 14. 14짜리 고맹이한테. 뭔가 예쁘다.